자, 반갑습니다. 가을쌤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그동안 너무 고생 많았어요. 너무 고생 많게 1번 동사의 1번, 2번, 3번 구조를 열심히 배우고 또 우리 라이팅을 하면서 많이 익혔죠. 네, 그래서 오늘은 드디어 1번 동사의 4번과 5번 구조를 배우게 될 거예요. 아, 선생님, 영어 1번, 2번, 3번 구조밖에 없는 거 아니었어요. 아, 안타깝지만 4번과 5번 구조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시간에는 4번 구조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4번 구조에 대해서 배울 건데 걱정하지 말아요. 5번이 끝이에요. 5번이 끝입니다. 네, 5번이 끝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4번과 5번을 잘 배워놓으면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는 그 문장들을 점점점 늘리면서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곧 다가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오늘은 4번, 어이구, 또 안 나오네요. 자, 4번 구조에 대해서, 4번 구조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자, 그 전에 우리 1번, 2번, 3번, 3번 구조에 대해서 잠깐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자, 1번 자리, 2번 자리, 3번 자리가 있었죠. 그리고 1번 구조, 2번 구조, 3번 구조가 있었죠. 자, 여기까지 오면, 여기까지 이미 선생님이랑 배운 친구들은 1번 자리에 누가 오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1번 자리는 누구 자리입니까? 문장의 주인 자리죠. 문장의 주인 자리. 자, 선생님이 여러분이 학교에서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여기 주어 자리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주어. 그런데 가을쌤은 왜 문장의 주인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문장의 주인이라는 얘기는 드디어 4번 구조와 5번 구조에서 이 말이 빛을 발하게 됩니다. 자, 4번, 5번을 배우면 우리가 조금 이해가 될 거예요. 문장의 주인 자리죠? 문장의 주인 자리는 누가 옵니까? 명사, 대명사가 올 수 있어요. 명사, 사람 이름이나 사물 이름, 그것을 대신하는 말들, 명사, 대명사 이렇게 올 수 있죠? 문장 주인 자리에는 딴 게 안 와요. 명사랑 대명사만 와요. 네, 너무 간편하고 좋아요. 아, 그럼 여기는 뭡니까? 아, 여기도 한 명밖에 안 오죠. 여기 누구 자리예요? 동사 자리죠. 자, 동사는 절대 2번 자리를 뺏기지 않는다 그랬어요.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우리 명사가 조금 길어지더라도 여기에 뉘명사가 오는 형태가 오더라도 뭐라고 할까요? The teacher, teacher in the class, in the classroom. 자, the teacher가 어디 있습니까? 교실에 있는 선생님. 이렇게 되는 문주, 길게 되는 문주가 오더라도 2번 자리에 teach가 온다고 했어요. teaches죠. 그래서 1번, 2번으로 딱 쪼개집니다. 그래서 동사는 절대 2번 자리를 뺏기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2번 자리에 있는 동사를 우리가 항상 잘 찾아내는 게 중요해요. 자, 이거는 뒤에 가면 왜 선생님이 이거를 이렇게 강조했는지 또 알 수가 있어요. 자, 점점 비밀이 하나씩 풀려나가고 있죠? 자, 2번은 동사입니다. 자, 3번 자리가 이제 문제죠. 1번에는 뭐가 옵니까? 원래 안 와도 된다 그랬어요. 안 와도 되는데 주로 뭐가 옵니까? 전치사 더하기 명사 전명이가 오죠. 또는 누가 옵니까? 부사, 일반적인 부사가 와요. 전치사 더하기 명사도 곧 부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3번 자리 번호를 안 준다 그랬어요. 전치사 더하기 명사가 나오면 문장에서는 빼고 생각해도 됩니다. 부사도 빼고 생각해도 돼요. 왜? 얘네들은 일을 크게 만들거나 부가적으로 그냥 설명해주는 애들이기 때문에 이 문장에는 속해지지 않아요. 그래서 부사와 전치사 명사, 우리 품사나라 기억나죠? 자, 품사나라에서 얘네들은 문장에 들어가지지 않는다고 했죠. 자, 그 다음에 2번 구조 봅시다. 2번 구조 형용사 오죠. 형용사. 그래서 it tastes good. I taste good 안 된다 그랬어요. 액션 방향 어디입니까? 이쪽이죠. 자, 그래서
문장의 주인이 어떻게 보인다, 어떤 맛이 난다, 어떻게 들린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2번의 액션 방향 항상 기억하도록 합시다. 여기 지금 일반 동사니까요. 자, 비동사 아니죠? 헷갈리면 안 돼요. 자, 3번은 뭡니까? 명사죠. 자, 그래서 I love you, I like you. 그래서 명사, 명사가 들어와서 내가 뭐 한다, 무엇을, 누가 뭐 한다, 무엇을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는 이거 2번 액션 방향만 빼면 비동사랑 똑같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배우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영어 이거 정말 쉬운 거 아니야? 그런데 안타깝게도 영어는 처음 시작할 때 쉬운데 뒤로 갈수록 어려워지는 게 이 영어라는 친구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정말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을 선생님이 합니다만 걱정하지 마세요. 차분차분히 따라오면 금방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4번 구조에 대해서 오늘 선생님이 한다 그랬죠? 그래서 4번 구조 한번 봅시다. 4번 구조는 선생님 영어 자리 이거 세 개만 있는 거잖아요. 세 개만 있는 거 맞죠? 이렇게 얘기할 거죠? 자, 그런데 4번 구조에서는 누가 뭐 한다? 3번 자리에 누구에게? 누구에게 뭘 하는지 먼저 대상이 나와버려요. 대상이 나와버려요. 누가 뭐 한다? 누구에게? 무엇을? 요 하나가 따로 붙습니다. 얜 뭐지? 나 진짜 이거 어떡하지? 했겠지만. 자, 얘를 선생님은 꼬리명사라고 불러요. 꼬리명사. 그래서 4번 구조에서는 명사, 대명사 오고요. 동사 오고, 그 다음에 명사. 대상이 되는 명사, 대상 명사가 오고요. 그 다음에 꼬리 명사가 하나 더 따라 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선생님, 여기 이거 명사가 있는 거는 3번 구조도 똑같잖아요. 얘네들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선생님이 획기적인 방법 하나 알려줄게요. 자, 우선 우리 영어로, 영어 예문을 통해서 한번 봅시다. 이렇게 보면 이제 헷갈리니까. 자, 내가 줘요. 내가 줄게요. 내가 give 했어요. 누구한테 줍니까? 누구한테 줄까요? 너한테 주지 뭐. 너한테. I give you. 내가 뭘 준다. 뭘 줄까요? Present. 선물을 줘네요. Gift를 줄까요? Gift. Present.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너한테 줘. 내가 주는데 내가 뭐 한다. 누가 뭐 한다. 내가 준다. 누구에게 너에게 무엇을 준다. 선물을 준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 우리나라에서도 참 많이 쓰는 말이죠. 내가 너한테 선물을 준다. 우리나라 말로 한번 써볼까요? 내가 너에게 선물을 준다. 우리나라 말에도 똑같이 있어요. 자, 아주 유용한 말이죠. 유용한 구조예요. 자, 내가 너한테 선물을 줄 건데 내가 선물을 준다 이 말만 하면 누구한테 주는지 우리가 굉장히 궁금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준다라는 동사를 4번 구조에서 많이 씁니다. 뭐 보여준다, 준다, 묻는다 뭐 등등등 그런 누구 대상이 확실하게 좀 찝어줘야 될 때 이 구조를 많이 씁니다. 자, 그러면 내가는 똑같네요, 자리. 그런데 너에게가 일로 왔네. 기분은 저리로 가고 선물이 이 앞으로 왔네요. 무슨 얘기예요? 명사 대명사가 오고 또 명사 대명사가 오고 또 명사 대명사가 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동사가 오는 게 우리말의 구조예요. 그런데 영어는 어떻습니까? 영어는 명사 대명사 오고 동사 온 다음에 그 다음에 자 이거 헷갈리니까 지울게요. 자, 명사 대명사 오고 동사 오고 그 다음에 대상이 되는 명사. 자, 대상은 사람만 되는 건 아니겠죠? 뭐 강아지가 될 수도 있어요. 고양이가 될 수도 있고, 그죠? 내가 뭐 밥 준다 이런 거 되잖아요. 그죠? 밥을 먹인다 뭐 이런 것도 되고요. 자, 그래서 내가
내가 준다. 누구에게 무엇을 해서 이렇게 화살표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하나, 둘, 셋. 요 화살표가 연결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눈에는 몇 개로 보입니까? 둘, 셋, 넷, 네 개로 보입니다. 그래서 내가 준다 누구에게 무엇을. 그래서 세 가지의 화살표가 연결이 되는 게 4번 구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뒤에 선생님 그러면 명사만 오나? 네, 명사만 옵니다. 여긴 명사만 와요. 그러니까 헷갈릴 게 없지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자, 이거 U를 빼보세요. 이거 U, U 빼봐. U 빼봐. U 빼보면 어떻게 됩니까? I give a present. 이렇게 되죠? 어, 이거 몇 번 구조예요? 이거 몇 번 구조지? 자, 얘가 명사 대명사고. 얘가 동사고. 어, 얘 명사네? 명사는 몇 번 구조예요? 명사는 3번 구조죠? 이 3번 구조가 될 수 있는 이 문장을 굳이 왜 여기다가 이걸 넣었을까? 어, 이렇게 고민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꿀 수가 있어. 4번 구조 문장도 3번 구조로 쓸 수가 있어요. 아, 너무 귀찮아. 나 3번 쓰기 너무 귀찮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프레젠트 줄 거예요. 선물을 줄 거예요. 어, 프레젠트. 선물을 줘. 3번 구조로 딱 만들어. 그런데 누구한테 줘야 돼? 누구한테, 누구한테 주는지 좀 밝혀주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준다고만 말하면 좀 웃기거든요. 그죠? 우리도 그렇잖아. 나 선물 준다? 그러면 상대방이 뭐라고 물어봅니까? 누구한테? 이렇게 물어보겠죠? 어, 그래서 그 대상을 밝혀주는데 3번 구조로 이렇게 했을 때는 자, 얘가 1번이죠? 자리 1번, 요거 2번, 요거 3번이죠?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는 문장이 끝나버렸어요. 4번 구조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전명이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치사 플러스 명사 전 명이. 그래서 to you라고 합니다. 자, to는 전치사 중에서도 방향을 나타내는 친구였죠? to. 그래서 어느 쪽으로이기 때문에 자, to you 하면 뭡니까? 너 쪽으로 하고 있죠? 너 쪽으로, 너 방향으로. 그러니까 너에게라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3번 구조로 바꿀 수 있는 것도 4번 구조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은 실제로 이제 대화를 나눌 때 명사가 먼저 튀어나왔다. 그러면 뒤에 전명의를 붙여서 만들고 아니면 I give you 해놓고 a present라고 명사를 붙여서 4번 구조로 만들기도 합니다. 두 개 다 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주 굉장히 유용한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4번 구조에 대해서 이거 3번으로도 쓸 수 있다고 했지만 4번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겠어요. 자, 너에게 주죠. 너에게 a present를 그죠? 어, 프레젠트를 줘요.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뭐라 그랬죠? 내가 준다? 너에게 어, 프레젠트를 준다. 이렇게 you가 갑자기 튀어나오면 내가 주는데 너를 줘? 이거 말 안 되죠? 말 안 됩니다. 그러면 내가 주는데 너를 주는 게 말이 안 되니까 뒤에 뭐가 있겠구나. 우리가 한번 예상을 해야 돼요. 뒤에 뭐가 있네. 자, 그러면 화살표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자. 하나, 둘, 셋. 세 개 나왔나? 자, 이 화살표는 반드시 연결되어야 됩니다. 연결되어야 돼요. 뜯으면 안 돼. 자, I give 하고 여기서 뜯으면 안 돼요. I give 내가 줬는데 이유가 있네. 그러면 너에게로 해석하면 되겠구나. 뭐를? 선물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화살표 절대 뜯으시면 안 돼요. 자, 이것은 5번 구조에서 이 화살표가 또 나오기 때문에 선생님 강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화살표 전체가 연결되면서 해석은 어떻게 합니까? 나는 준다. 너에게 선물을 준다. 이렇게 됩니다. 한국말로는 에게 를 이런 조사가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헷갈릴 수 있지만 자, 영어로는 이 조사가 없어요. 영어에는 조사가 없다 그랬죠, 여러분? 영어에는 조사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없어요. 나, 주다, 너, 선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은 명사, 대명사네. 대명사네요. 명사, 대명사네요. 명사네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기선 지금 주다 빼고는 다 명사 대명사예요. 그죠? 이 자리에 my mother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그죠? my mother 해가지고 여기를 명사로 써도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명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도 명사가 들어가는 게 가능해요. 자, my brother이 줄 수도 있잖아요. my brother이. 그러면 얘도 명사로 쓸 수 있는 거예요. 명사가 주다 명사에게 명사를 이렇게도 되는 거예요. 대명사가 주다 대명사에게 명사를 이렇게도 되고. 자, 그래서 조사를 빼고 생각하면 우리는 이것을 더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국말을 쓰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머리의 구조가 조사가 항상 들어가 있죠. 그래서 나는 주다 너에게 선물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요거를 자꾸만 머릿속에 익혀야 됩니다. 내가 뭐 한다 뭐 누구에게 미안해요. 내가 뭐 한다 누구에게 무엇을 이렇게 들어가는. 그래서 여기도 명사 여기도 명사. 명사가 두 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이 4번 구조는 3번 구조 뒤에 누구에게라고 요게 있지만 사실 요게 명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3번 구조 뒤에 꼬리 명사가 하나 더 붙어 있는 거예요. 다시. 자, 3번 구조. 명사. 명대죠? 자, 그 다음에 동사. 여기가 사람이나 대상이긴 하지만 명사죠? 그 다음에 꼬리로 명사가 하나 더 딸려 나오는 거예요. 됐습니까? 명사 대명사, 동사, 명사.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거 기찻길로 한번 연결해 봅시다. 자, 이거 헷갈리니까 지워놓고. 자, 보면. 요 기찻길을 잘 보세요. 명사 대명사 동사 명사 3번 구조예요. 완전한 3번 구조. 3번 구조인데 뒤에 명사가 하나 더 딸려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운데 3번 구조처럼 생겼지만 여기 3번에 나오는 명사가 누구라고? 대상이 되는 명사예요. 우리 엄마, 우리 아빠, 내 동생. 그죠? I give my brother some candies. 됩니다. 그래서 my brother some candies.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은 어떻게 합니까? 누가 뭐 한다? 누구에게 무엇을 한다?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자, 요것은 한번 설명해가지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예문을 보면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 동사를 넣고 대상을 넣고 명사를 넣어가면서 익혀야 돼요. 그래서 라이팅에서 더 연습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구조는 여기까지입니다.